작년 부산 모터쇼, 올해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되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기다렸던 픽업트럭, 쉐보레 콜로라도가 출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드문 틈새차종 중에 틈새차종이어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르의 차들은 열혈 팬들이 있기 마련이죠. 특히 픽업트럭이 인기 있는 미국이 고향인 브랜드가 내놓은 차여서 크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픽업트럭 종류가 별로 없어서 장르는 같아도 개념이나 성격이 조금 다른 쌍용 넥스턴 스포츠나 넥스턴 스포츠 칸과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대략적인 특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트림 구성은 사실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림 이름 익스트림이라는 것에 뒷바퀴 굴림과 네바퀴 굴림 모델이 있고요. 네바퀴 굴림 모델에 일부 액세서리 패키지 옵션을 더한 익스트림 엑스트림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세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V6 3.6L 가솔린 직접 분사 방식이고 312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GM이 여러 모델에 쓰고 있는 엔진인데요. 트럭 특성에 맞춰서 조율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실린더 두 개를 비활성화시키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고 기어 레벨을 L 위치로 놓으면 토글 스위치로 수동처럼 변속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쉐보레 차들과 비슷합니다.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은 은근히 이런 성격의 차들과 잘 맞습니다. 회전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토크 특성은 저속에서 차의 움직임을 조절하기에 좋죠. 작은 배기량에 터보를 단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보다는 차를 다루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픽업 수요가 많은 미국 시장에 맞춰 만든 모델인 만큼 적재함에도 작지만 편리한 배려들이 돋보입니다. 우선 범퍼 좌우 모서리는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파놨고요. 테일게이트도 부드럽게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재함 내부도 튼튼하면서 깔끔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2열 좌석 뒤에 있는 뒷유리에는 미닫이창이 있고 화물칸을 비추는 조명도 운전석에서 스위치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연결을 위한 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리트랙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에 트레일러 연결에 대항하는 토우홀 모드가 있어서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 무게 변화에 알맞게 구동력과 제동력을 조절해주고요. 트레일러 연결할 위치로 후진할 때 도움을 주는 히치 가이드라인이 후방 카메라 영상에 표시가 됩니다. 이 히치 리시버와 커넥터, 트레일러 브레이크 제어 기능을 묶은 트레일러 패키지를 선택사항으로 마련해놨습니다. 한국 GM이 콜로라도 시승 행사를 준비한 곳은 강원도 둔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였습니다. 겨울에 스키슬로프로 쓰이는 곳 주변에 있는 관리용 비포장 길과 인공 도프로드 코스에서 콜로라도의 험로주행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콜로라도는 비교적 지상고가 높기는 하지만 무게중심은 상당히 낮게 느껴집니다. 굴곡이 심한 험로에서도 차체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웬만한 곳에서는 불안감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옆으로 크게 기운 곳에서도 몸만 많이 기울 뿐이고 바퀴가 땅을 디디려는 느낌은 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들썩거리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서 험로에서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연스럽게 힘을 붙여나가는 엔진이나 묵직하면서도 고르게 작동하는 브레이크도 험로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차를 부드럽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체험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 즉 오르막 출발 보조 기능은 있는데 힐 디센트 컨트롤, 즉 내리막 속도 제어 기능이 없습니다. 내리막에서 4륜 저속 기어를 넣고 기어를 1단으로 고정해도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정도가 약해서 속도가 빨리 붙습니다. 이런 특성은 가솔린 엔진이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모글 코스에서 디퍼렌셜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걸 경험했을 때에도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작동감이 비교적 부드러운 편인 점은 좋지만 바퀴 회전을 점진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바위나 돌이 깔린 곳에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찍어놓지는 않았지만 키와 리모컨이 분리되어 있는 열쇠도 요즘 차답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GM이 마련한 체험 코스를 보면 4륜 구동 SUV의 주행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코스와 비슷한데요. 일부러 만든 코스면서도 꽤 험한 편이었습니다.
콜로라도로 이런 코스를 경험해 보도록 준비한 것은 콜로라도가 짐차라기보다는 레저용이나 본격 오프로드로 쓰기에도 괜찮다고 알리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콜로라도에 디젤 엔진 모델도 있는데 가솔린 엔진 얹은 모델을 수입한 것이나 가격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쌍용 넥스턴 스포츠와 겹치는 소비자층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쌍용도 표면적으로는 넥스턴 스포츠나 스포츠칸 같은 차들의 레저용 차 이미지를 내세우곤 있지만 콜로라도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경제성보다는 특별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실내외와 일반 도로 주행 특성에 관련된 부분은 2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